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들어선 이곳. 다양한 가구들이 반기는 이곳은 바로 현기훈 씨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그가 직접 제작하는 가구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진정 남자의 소리, 남자의 향 아닙니까, 이게? 예. 네. 지금 뭔가 지금 뚝딱뚝딱 분해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작업 중이세요? 아, 나무 팔레트를요. 네. 저의 작업하기 위해서 일단 기초 작업을 이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과연 뭘 만드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종류로 이제 가구 사용할 수 있지만은 네. 제일 뭐한 거는 이제 수납장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묘들화됐기 때문에 네. 크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잘라서 사용하면 또 될 수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납장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 굉장히 탄탄해요, 생각보다. 아, 예, 예. 충분히 재활용해서 수납장을 만들어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예. 이제 제일 분해 과정에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네. 이 스크류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빼는 거는 포기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절단해서 가장 사용하는 게 가장 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절단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약간 좀 이제 흠이 나 있는 부분들은 잘라서 예, 그렇게도 예. 사용도 하고요. 네. 아니면은 저거를 그대로 지키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또 이렇게 디자인으로 쓰고 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네네. 그게 또 작품이죠. 현기훈 씨 공방에는 이렇게 다양한 폐목재들이 디자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 나무 팔레트는 활용도가 높은 재료 중 하나. 그런데 많은 재료들을 두고 왜 폐목재로 가구 제작을 시작하셨을까요? 제주도에서 지금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봤을 때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2018년 뭐 이제 신문들을 보면은 금액으로는 한 9억을 사용했대요. 이 나무에만. 25년간 인테리어 현장에서 잔뼈를 굴곤 실력자로 인정받던 현기훈 씨. 그런데 버려지는 나무 팔레트를 보며 활용법을 생각하다 보니 업사이클링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실용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재탄생시킵니다. 그 재질에 대한 확신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다 생각하다 보면은 버리기밖에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이제 그거를 이제 가치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색과 형태를 바꾸면서 이거를 다시 재창출하는 게 이제 업사이클링 디자인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예예. 제가 이 팔레트를 이용해서 네. 한 가지 좀 의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아직은 아니지만 네. 그 트로피를 넣을 수 있는 네. 수납장이 네. 너무 갖고 싶어요. 아, 네. 가능합니다. 네. 저의 가능성을 보시면서 아, 이 친구가 아, 이 정도 사이즈 정도는 있어야 앞으로 좀 대성하겠구나라고 예. 생각하시면서 네, 큼직한 네, 사이즈의 수납장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요? 아닙니다. 정종우 리포터의 승승장구를 기원하며 즉석에서 수납장을 디자인해 주시는데요. 오, 그런데 너무 욕심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작가님 이 정도 규모면은 이 재료가 엄청나게 들 것 같아요. 아, 그러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팔레트 두 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두 개요? 예, 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제가 눈을 잘 떠가지고 최상급으로 S급으로 예? 재료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같이 가볼까요? 예, 가는데 우리 제가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요? 예, 예. 그때도 잠깐 들려보시고 거기서 힌트를 또 얻으시고 좀 이제 색다른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디자인을 한번 더 넣으시는 게 더 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보게 되면 제가 또 이제 재료를 고르는 안목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빨리 가시죠. 빨리 가시죠. 예, 네. 현기훈 씨의 첫 가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폐목재들이 독특한 미감을 지닌 가구로 대변신했는데요. 최소한의 낭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낸다는 마음으로 제작한 작품들. 인체에 무해한 페인트로 파스텔 색조를 입히고 연마해 빈티지 스타일로 재구성한 점도 눈에 띕니다. 그거는 처음 작품이었고요. 제가 이제 많은 시도를 하면서 앞쪽 팔레트로는 색감으로 넣었고요. 좀 이제 빈티지스럽게 이제 현대화 시켰습니다.
네. 아 되게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게 전 이 손잡이예요. 아. 물론 팔레트도 참 좋지만은 네. 요것도 주워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다 주워온 네. 요즘 유행에 맞지 않아 버려진 자개장 등을 활용한 가구도 선보이는데요. 버려지는 이제 자개장을 이용해서 네. 제가 만든 작품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사용은 못하고요. 부분적으로만 사용하면은 괜찮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네. 이게 이제 폐물이 돼서 이게 어떻게 버려야 될지를 몰라 하시는 분도 많았고 네, 네.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안할 수 있는 이렇게 따라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탄한 실력 뒤엔 몸에 익은 부지런함이 한몫했습니다. 작업 틈틈이 버려지는 폐목재를 구하러 다니는 현기훈 씨. 이곳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고마운 곳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나무 뒤에 있는 파레트를 가지러 왔습니다. 아, 예. 예. 갖고 가시면 예. 예. 파레트 이렇게 가져가면 좀 도움이 좀 됩니까? 아, 저희들 어차피 버리는 쓰레기인데 와서 치워주면 감사하죠. 쓰레기를 대신 치워준 역할이기 예, 때문에 예. 있는 거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귀중품 운반에 사용되는 나무 팔레트는 운반되는 물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 역할이 끝나면 폐기되는데요. 멀쩡한 나무 판자들이 쓰레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 다시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갖게 하는 현기훈 씨. 이제 나무 팔레트도 구했겠다. 정종우 리포터가 의뢰한 수납장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나무에 두 번째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현기훈 씨만의 세련된 감각까지 더해지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구가 완성됩니다. 아, 드디어 됐는데요. 궁금합니다. 안에 내부가 어떤 모습일지. 자, 이럴 때 나온 음악이 따라라라따. 이야, 이게 진짜 나무와 철판이에요. 아, 제가 이제 나름대로 디자인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벽면에서만 사용하잖아요, 수납장이. 그쵸. 이제 파티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뒷면에도 보시면은 뒷면에요? 예, 뒷면에 뭐가 보시면 이렇게 어머, 제주도를 한번 이야. 담아봤습니다. 돌담 형식인데 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은 돌담 형식으로 해서 제주도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디자인이에요, 진짜 돌 모양으로. 이 재활용이 된 재료를 가지고 이 고부가가치의 네, 업사이클링 바로 이런 거구나. 네, 정말 보람되고 멋진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진정한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키워가는 현기훈 씨.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업사이클링 가구를 만들어가는 현기훈 씨의 활동을 앞으로도 쭉 응원하겠습니다.